막심 씨 나왔는데요. 지난번에 나왔을 때 조인성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. 오, 있어, 있어, 있어. 관계 있죠? 야, 있어. 있지? 똑같이 했는데 닮았어. 닮았어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. 어때요? 댓글 찍었어요. 닮으신 것 같아요. 정말 딱 갑자기 스쳐왔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진짜요? 아, 전진 씨 보기에도 그랬어요? 네, 근데 이따 한번 가까이서 한번 제대로 볼게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딱 조인성. 죄송한데 이따가 함부로 볼 수 없어요. 저희까지 가셔야 돼요. 아, 아니 근데 조인성 씨의 성대모사도 가능하다 뭐 이런? 와, 여기서 뭐 진짜? 와, 기대돼. 어떻게 기대해 버렸어? 예, 갑니다. 자, 조인성. 왜 알 것 같지? 야, 괜찮은 게. 힘든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. 아, 이거 유명하신 분 봤네. 발리에서 생긴 일. 계속해서 이제 3단계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사진을 보고 물음표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면 돼요. 물음표에 들어갈 단어. 자, 맨 위가 방울이죠. 그리고 비단 이거. 목도리 도마 이거. 목도리 도마. 뭐야? 정답. 네. 뱀? 뱀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자, 맞춤이죠. 야,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. 4단계 갑니다.